민재 씨는 평소 때 이제 좀 자연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조물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요? 사장님이 시킨 거랍니다. 저자 나왔네요, 진짜. 파톡. 어덴에서 또 자랑을 받은 개체가 있죠. 아, 이 친구 이제 라이노세루스 이구아나라고 하는데요. 아, 라이노 이구아나. 네, 보통 이제 라이노 이구아나라고 하죠. 크, 여기도 코뿔소가 있네요. 오, 진짜 건강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키우시는 개체인가요? 아니요, 저희 사장님 개체예요. 아, 사장님 개체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 개체 꼭 시켜주실 거죠. 지금 코 앞에 보시면은 네. 뿔이 달려있잖아요. 와, 있네요, 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라이노 이구아나라고 하는데 라이쿨로라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앞에 뿔인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는 이제 잡식 위주로 하다가 성체화되면서 이제 성인장이나 야채 위주로 많이 먹고 이 친구들. 지능이 엄청 영리해가지고 사람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잘 따르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어릴 때는 겁이 많았는데 커질수록 이제 사람을 점점 다가오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이제 애들하고 많이 키우기도 해요. 야, 고과종인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진짜. 네, 매력적이죠. 진짜 매력 포텐 터집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예요, 이 친구들. 근데 애정이 딱 느껴지네요, 진짜. 저희 사장님하고 이제 저를 제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은 좀 겁내는 편이에요. 아, 많이 겁을 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를 지금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 네. 구별을 좀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뭐 내가 훔쳐갈 것 같이 생긴 사람이겠죠. 뭐. 조져놨네요, 진짜. 와, 진짜 잘생겼죠, 맞죠? 네, 엄청 완전 조각이네, 조각. 그리고 이거 더덴에 또 자랑거리 하나 있죠, 여기. 되게 유명하던데,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게 이제 이름이 카이만 리저드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친구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네. 이 친구 이름 수박바라고 해가지고. 아, 연예인 수준이던데. 네가 수박바구나. 아.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종국을 거의 다 대부분 수박바라고 하시더라고요. 카이만 리자드에게 원탑 연예인 수준이죠. 아, 아이돌이더라고요. 아이돌. 야. 아, 근데 얘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피부 질감이 너무 깨끗하게 잘 키우셨어요. 반수생종 특징들이 보면 피부 질감이 되게 좋은데 얘는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여기. 악어랑 비슷해요. 진짜 이게 와, 사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름 돋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 외모. 친구들이 재밌는 게 먹이가 이제 우렁이나 달팽이, 해강류 같은 걸 많이 먹거든요. 입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이 친구들. 좀 많이 까다로워요. 네, 뭐 거의 미식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렁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우렁이 안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약간 좀 신선하고 그런 거 먹어가지고 조져놨네요, 진짜. 네, 사실 이제 새우라던가 그런 것도 좀 먹여야 되고요. 아, 새우 껍데기 까가지고 껍데기도 있는 채로 주는 게 좋아요. 아, 채로 칼슘 보급을 위해서 오히려 있는 채로 주는 게 낫네요. 네, 맞습니다. 태국과라서 악력이 생각보다 센 편이라서요.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달팽이 같은 것도 그냥 주시는 게 좋으세요. 빡한 지식으로 정말 멋진 설. 야, 이거 너무 좋아서 찍는 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야, 보시면 사유장 세팅이 거의 수생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카이만 리자드가 생각보다 수온이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높아야 된다. 추천하시는 수온 온도가 있나요? 보통 나오는 게 24도에서 26도라고 하는데 네네네. 한 28도에서 29도 그 정도까지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케어시트보단 더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게 네, 좋다. 특히 어릴 땐 더 높게 하시는 게 좋고. 그렇구나. 완전 좋은 꿀팁이네요. 진짜. 금목성이라서 이제 유목이라던가 좀 이제 따뜻한 돌판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요. 온도는 한 42도까지도 올려야 됩니다. 바캉스 존 42도까지 네, 엄청 높아요. 거의 찢어야 되네요. 네네. 또 찢은 거 좋아하나 보네요. 그렇죠. 정말 사유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님 영상 다 찍었는데 좀 멘트 좀 하러 가시죠. 제가 워낙 잘해서 조져놨네요. 저 지금 일단 생물 리뷰는 이제 대충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러 가실까요? 사연님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물 리뷰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사연님 아까 전에 민재 씨 막 때리고 막 그러던데 평소 때 이렇게 원래 아니요? 절대 아니지. 무슨? 혹시 이렇게 평소 때 맞고 지내시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연님 원래라면 지금 경남 쪽에 계셨잖아요. 저 마산에 있었죠. 근데 지금 어쩌다가 서울에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왔었는데 네. 오고 나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열게 됐어요. 막상 열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소감이? 힘든 부분도 많았었고 네. 초기 자본도 사실 엄청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해보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많다는 거. 아, 서울에? 네, 서울에. 사실 저번 주에 와서 촬영 못하고 갔잖아요, 제가. 놀다 가셨죠? 네, 단골 손님들이랑. 손님들 너무 좋으시더라고. 아, 영업하고 네. 가셨죠. 아, 맞다. 그때.
아, 이거는 노 코멘트 할게요. 뭐 민재 씨는 지금 여기 샵 말고 이전에 다른 데서 일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사장님이랑 같이 일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확실히 사장 잘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잘 만났다. 네, 잘 만났습니다. 아, 잘 만났다는 네. 의미죠? 아, 우리 저희 사장님이 약간 네. 미친 게 맞아야 된다면서. 네. 네. 아, 무슨 네. 소리야? 정말 모란 씨랑 개맞듯이 봤어요. 저 전화 왔네요. 아, 제가 노동청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영상에 따라 남겨드릴 테니까. 왜 이래? 서울에 이제 막상 샵을 하면서 이제 네.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샵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시작한 입장으로서 간단히 팁 같은 걸 갖다가 한번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편안해야 되고요. 일단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해야 네. 되고 깨끗한 거는 기본이라서 뺄게요. 그냥 네. 그리고 손님 이름 기억하는 거. 아, 손님 이름이요? 네, 손님 이름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손님 얼굴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손님 이름 기억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포스기에 고객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손님 이름을 한 세 번 정도 이제 듣고 나면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포스기에 이름까지 적으세요? 그럼요. 연락처도 있죠. 깨알 당구 갑자기 고객 관리 그럼요. 민재 씨가 보시기에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놀랄 정도로 잘 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 본다 생각했었는데 네. 저희 사장님이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살아있네요 진짜. 네. 깨끗한 건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깨끗한 담당자는 이쪽이신 것 같은데. 당연하죠. 혹시 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비결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갈아야 됩니다. 짧고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민재 씨 이거 더대나면 또 비바거든요. 우리 구독자분 질문에서 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작 활동인데 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영감을 받는 곳이 어딘지 뭐 어떤 식으로 또 구상을 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요. 좀 네. 여러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제 네. 처음 하신 분들 아무래도 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방 다른 분 거를 이제 먼저 모방해가지고 자신 것을 만드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연을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자연 말고도 이제 인위적인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진짜 이제 여행 가가지고 바닷가를 본다던가 해외 사진이나 동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재 씨는 평소 때 이제 좀 자연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조물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요? 사장님이 시킨 거랍니다. 저자 나왔네요 진짜. 정말로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을 네. 다른 사람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네. 하면 그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뺏겨서 똑같이 만들어라 그거네요. 똑같이는 말고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네. 살아있네요. 지금 완전히 사람을 갈아서 만드네요 보니까. 그럼요. 비바가 지금 피와 땀이 이제 합쳐진 결과물이네요. 돈 받으면 그만큼 일해야죠. 이야, 이런 마인드 정말 멋집니다. 오픈하실 때 직원 잘 구하시면 됩니다. 직원보다는 월급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저런. 월급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설마 인터뷰 끝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니죠? 기본. 아, 기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조언들 정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더된 이제 샵으로서 그리고 이제 민재 씨 개인적으로 목표라든지 이제 방향성 같은 게 있다면 개체들의 자연 원래 살던 자연 환경에 맞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뭔가 좀 약간 묵직하네요. 그럼. 되게 있어 보이는 멘탈. 혹시 준비하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진짜 처음 목표. 처음에 했던 목표예요. 그러면 민재 씨는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비바리움 잘하는 이라는 게 이제 사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비바리움만 잘하는 게 이제 비바리움 도 잘하는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짧고 민재 씨 말 상당히 잘하시네요. 살아있네요.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카메라 채지신 것 같은데. 인터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하나만 좀 해주세요. 정말 나쁜 손님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손님들은 훨씬 더 많아요. 가게를 오픈하시려고 하실 때 좋은 쪽에다가 중점을 더 많이 두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 안 하셨으면 해요. 이왕에 오픈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상담하시는 거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듯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곧 잠실로 오실 거예요. 자, 일단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모든 네.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제일 좋은 말인 것 네. 같아요. 좋은 조언이랑 뭐 멋진 목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되게 늦은 시간, 어려운 시간에 사장님이랑 민재 씨 너무 감사하고 자, 이상으로 파츄니톡 인터뷰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파츄니톡 김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아니에요. 뭐죠 갑자기? 모태솔로 맞아. 아 맞아요. 아니 저희 예전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후기에 김민재 모태솔로 매니저님이라 쓰셔가지고 오시는 분만 좀 물어보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하고 꼭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런.